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이제 합병을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떤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정주 회장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그 50대 초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죠. 한창 일하실 때고. 그 지금 CEO들 보면은 MZ세대라고 80년대생들이 그 네이버도 그런가요? 81년생 분이 저기 대표가 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젊어졌다고 해도 50대는 한창 일할 때인데 지금 안타깝죠. 자신이 100년간 일하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다고 했는데 100년도, 100년은 커녕 뭐 거의 그 목표를 잡았던 거에 뭐 10분의 1도 못했죠. 근데 그 어쨌든 그런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넷게임즈와 넥슨GT에서 개발한 게임들이 결국에는 다 김정주 회장님의 유산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넥슨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NC소프트가 우리나라의 게임주의 대장이지만 지금 계속 그 확률형 뽑기 논란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 치우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리니지라는 원게임에 치우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넥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트라이더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여성 유저분들도 많이 즐기는 그 게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 어쨌든 넷게임즈와 넥슨GT가 합병을 함으로써 여기서 넥슨에 관련된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넷게임즈와 넥슨GT가 12월에 합병 결정했고 지난해 2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승인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뭐 그러면은 시너지가 날 거냐. 둘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같아야겠죠.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등산을 하는데 나는 눈을 다쳤어. 요즘에 피식대학에서 또 그 패러디 나오던데 등산하다가 흙이 들어가서 김영란 회장님 눈에 흙이 들어갔어요. 눈이 안 보이죠? 그리고 저기 그 한 분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서로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한 명이 없고 그렇죠. 다리가 성한 사람이 없고 눈이 성한 사람이 앞을 봐줬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넷게임즈는 그동안 해오던 것이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이었어요. 그리고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PC 온라인 게임 전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넷게임즈가 시리즈 중에 히트 친 게 히트 그리고 MMORPG 장르 중심이었고요. 히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IP를 보유했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전문으로 모바일 플랫폼 위주로 게임들을 개발했고요. 히트, 오버히트, V4 뭐 이런 거 있고요. 넥슨GT는 전신 게임 하입니다. 바로 서든어택을 탄생시킨 그 회사죠. 물론 서든어택 이후에 흥행작이 없다. 근데 서든어택 하나로 울고먹고 있습니다. PC방 점유율 지금 2위가 서든어택이에요. 예. 아직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스타크래프트 나와서 PC방이 그 점령되는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MMORPG 그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은 리니지로 갔고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로 갔죠. 지금은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가 PC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FPS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운터 스트라이커나 뭐 이런 그 카스라고 불리는 그런 거 레인보우 식스 이런 걸 했었죠. 그 다음이 이제 서든어택이었는데 서든어택은 이제 그 좀 그 총싸움 게임을 잘 못하고 조작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뭐 저런 서툰어택이 어쩌고저쩌고 공격을 당한 것도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서툰어택이라고 공격했던 크로스파이어는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서 중국으로 갔죠. 뭐 쫓겨났다고 하면 근데 중국에서 히트를 쳤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서든어택 가지고 아직도 PC방 게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50% 육박합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는 이 지금 넷게임즈와 넥슨GT가 합병해서 생기는 가칭 넥슨게임즈인데 올해 넷게임즈 대표 IP 히트를 기반으로 히트2를 출시 예정이고요. 3인칭 슈팅 게임 프로젝트 매그넘 D
이것도 출시 예정이고, 뭐 배틀그라운드를 3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루트 슈터 장르 프로젝트 매그넘 신작 개발 중이고요. 히트2는 모바일하고 PC 멀티플랫폼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게임즈는 히트 시리즈를 비롯해서 원래 그 모바일에 강점이 있던 회사인데 넥슨 GT랑 합병을 해서 넥슨 GT의 그 능력을 빌려와서 PC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든어택이 오랫동안 서비스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뭐 먼저 이거 말씀드려요. 모바일 MMORPG V4, 모바일 RPG 블루 아카이브 뭐 이런 거 지금 이게 히트작이에요. 히트라는 그 히트2가 MMORPG고 모바일 MMORPG 그 V4가 또 있고 모바일 RPG라고 블루 아카이브라고 이번에 서브컬처 또 흥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작년에 히트 상품으로 꼽힌 것 중에 그 일본 미소녀들이 말 얼굴로 변신해서 경마하는 게임이 있어요. 우마무스메라고. 그런 것들이 서브컬처 게임이거든요. 주류는 아닌데 그런 그 오타쿠 문화가 있어요. 인형하고 껴안고 사랑하고 그 있죠? 인형하고 10년 동안 사랑하고 있고 아시죠? 베개 껴안고 자고 옛날에 화성인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블루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이것도 흥행을 했다. 이게 전부 모바일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그넘 D는 PC와 콘솔 멀티플랫폼으로 제작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바일 중심으로 커왔던 넷게임즈가 지금 PC 손대려고 하고 있고 콘솔 손대려고 하고 있죠. 콘솔을 손대는 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왜냐하면 미주 유럽을 공략해야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판호를 안 열어주니까. 그리고 뭐 PC 쪽으로 하려는 거는 넥슨 GT의 힘을 빌리는 거죠. 왜냐면 넷게임즈가 히트로 모바일 게임으로 1등 성과를 거뒀고 게임 대상을 받았어요. 히트랑 V4로 게임 대상 두 개를 받았는데 문제는 서비스 운영 능력 부족 때문에 히트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넥슨 GT는 지금 전신 게임화이고 지금 서든어택 아직도 PC방 점유율 2위예요. 지금 그동안 엄청난 많은 PC방의 변화가 있었죠. 중간에 무슨 흡연이 금지돼가지고 PC방에 흡연 부스 설치 안 되면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PC방이 그 가격이 다 다운되면서 그쵸? 옛날에 시간당 3,000원 하다가 500원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PC방이 계속 지금 살아남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던 게임이 서든어택이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했고 그때그때마다 유저들이 원하는 그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빌려가지고 히트2를 그 PC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히트는 단순 액션 RPG였고요. 근데 히트는 MMORPG로 개발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 히트2가 이게 우려가 있었죠. 왜 지금 MMORPG 모바일에서 지금 리니지M, 리니지2M 그리고 저기 카카오게임즈 오딘, 바랄라 전부 다 MMORPG 지금 확률형 뽑기 그것 때문에 0.00001 붙이는 것도 아깝다 하면서 나오지도 않는 거고 그 트럭 시위하고 막 트럭 보내잖아요. 그 트럭 시위하는 거 여기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트럭 시위를 보냈을 때 자기네들은 저기 했다. 왜 유저들이 얼마나 그 열이 받았으면은 회사에 트럭을 보낼까. 그래서 우리가 MMORPG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뒀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가 불러온 그 플레이 투 언. 그렇죠? 플레이 투 언 방식,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그리고 NFT 게임, 메타버스 이런 게 게임의 주류인데 넥슨은 지금 글로 안 가고 있어요. 그 뭐 이제 흔히들 이제 왜 3N 특히 뭐 넥슨은 1위, 넥슨이 사실 1위죠. 3N 중에 탑인데 넥슨은 왜 그런 걸 먼저 손을 안 댑니까?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NFT 게임, 메타버스 게임, 플레이 투 언 다 지금 이거 주류인데 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그걸 먼저 치고 나오게 놔뒀습니까? 근데 넥슨은 그게 컨셉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도 말했지만 글로 가지 않고 원래 자신들이 잘하는 거에 IP를 확장하는 방식 그리고 콘솔로 늘리고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MMORPG의 그런 우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금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 대신에 히트가 단순 액션 RPG였는데 왜 MMORPG로 히트2를 만들려고 하냐. 우리의 단순 액션 RPG에서 이런 손맛이나 타격감은 우리가 충분히 실험을 했는데 그게 MMORPG라는 전장에서 벌어졌을 때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대신에 이게 왜 우려가 있었냐면
단순 액션 RPG에서는 예를 들어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우리가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은 조이스틱으로 하기 때문에 손맛이 있어요. 그거 따다다다닥 자루 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손맛을 메탈 슬러그나 이런 거 있잖아. 화염방사기 뿌리고. 근데 그 손맛을 살리려면 자신이 조작을 해야 돼요. 근데 MMORPG는 옛날에 리니지 24시간 돌리시는 분 자동전투를 해놓죠. 그거 24시간 뭐 사람을 3명 나눠가지고 8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팔 저기 터널 증후군 걸립니다. 팔 그거 계속 검 휘두르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 자동으로 해놓죠. 근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편하긴 한데 단점이 무슨 그 손맛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수동 조작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운전 싫어하고 수동운전 아직도 하시는 분 있죠. 그 기어 바꿔서 그 손맛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응하고 그거. 그 운전하시는 분 그 똑같아요. 그래서 수동 플레이 때는 분명한 보상과 이점이 있고 타격감을 더 강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왜냐면 이게 넥슨이 그 지금 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지금 24일에 출시되잖아요. 던전 앤 파이터도 성공한 게 그래픽 때문이 아니잖아요. 3D 그래픽 화려한 거 나올 때도 2D를 추구했던 게 던전 앤 파이터고 왜 그랬냐면 2D를 추구하면서도 타격감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중점을 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동 플레이의 그 타격감을 강화하는 쪽으로 둔다. 대신에 수동 플레이에 왜 뒀냐면 MMORPG라는 장르상 자동 전투를 할 그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수동 전투를 할 때는 훨씬 더 타격감이 발휘될 수 있게 이쪽을 신경 썼다 이렇게 했고요. 또 프로젝트 DW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노린 거냐면 지금 원신이라고 모바일 게임 순위에 들어가 보시면은 5위 안에 들고 있어요. 이거 중국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 중국의 이름인 거죠? 네. 중국 애들이 잘하는 게 타격감 좋고 조잡한데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가 그걸 노린 거거든요. 던전 앤 파이터 보시면은 횡 스크롤이라고 좌우로 움직이는 옛날 방식의 그 오락실에서 우리가 하던 거. 파이널 판타지나 이런.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막 때려 부시는 건데 막 그 뭐 조잡하게 막 그 떠요. 글씨가 막 타격감 좋게 막 때리면은 정말 때리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정말 돼요. 근데 그런 걸 잘하는 게 원래 그래서 원신을 만들었는데 원신이 지금 2020년에 출시됐고 오픈월드 액션 RPG예요. 이게 지금 다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도 전부 오픈월드 액션 RPG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시초의 게임이 GTA라는 게임이고 GTA가 지금 5도 있죠. 모바일 온라인 콘솔 멀티플랫폼으로 지금 개발 중인데 프로젝트 DW가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넷게임즈는 넥슨 GT가 계속 그 서든어택을 오랫동안 서비스하면서 했던 그 경험 그거를 받아들이고 모바일 게임 위주였던 거를 PC 그리고 콘솔 이쪽으로 넓히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뭐 가장 히트를 쳤던 히트 요거를 MMORPG로 바꿔서 대신에 MMORPG에 지금 논란 있는 부분을 조금 지우면서 다시 한번 MMORPG의 다른 조금 그 성격의 MMORPG를 만들어 보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넥슨 게임즈가 지금 그 합병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더욱 본 궤도에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넷게임즈와 넥슨 GP의 합병이 그 예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변신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슨의 좀 그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셔서도 유산의 상속 그리고 유산의 남는 사람들끼리 그 상속된 유산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부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보인다. 네,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합쳐서 넥슨 게임즈로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 김정주 회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이제 지배구조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뭐 재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걸릴 수가 있겠죠.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물론 저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게임들의 발전 이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는데 이것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가 조단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솔직히 경영을 계속 하고 싶으면은 이재용 부회장처럼 내고 하겠죠. 근데 지금 부인이나 따님들 같은 게 따님들 어리고 또 지금 아니요 54세시니까 따님 별로 크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요 그 따님들이나 부인분들은 한 번도 이런 그 경영에 물론 공동 창업자시긴 합니다. 부인분이. 근데 뭐 게임 경영에 관심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표출한 적 없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그냥 단순 상속을 받을 건데 솔직히 상속세 몇 조 내면서까지 이거를 경영 참여도 안 할 건데 하기보다는 팔지 않겠냐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가 NXC가 있고 이건 비상장입니다. NXC가 넥슨 재팬, 넥슨 코리아, 넥슨 GT, 네오풀 갖고 있고요. 네오풀이 그 던전 앤 파이터 만든 회사예요. 그 제주도의 매출액의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감귤은 수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 개발과 서비스 전담 섹터가 이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암호화폐와 유아용품 전문회사입니다. NXMH, 코비, 비트스탬프, 스토케. 스토케도 여기 있어요, 지금. 스토케 유모차 다들 끌고 다니시죠. 그리고 지금 김 창업자 NXC 지분 67.49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정현 감사님과 두 딸 유족 지분에서 98.28이에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이거를 이 지금 67.49를 물려받으셔가지고 몇 조 단위의 상속세를 낼 것인가 너무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팔 가능성이 있다. 넥슨이 옛날에 한번 팔려고 했죠. 넥슨이 한번 팔려고 했다가 무산됐어요. 왜 무산됐냐면 네. 너무 비싸서. 매수할 회사가 없어가지고. 매수할 회사가 돈이 있는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 아니면은 지금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고 바로 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저기 PC방에서 223이 다투고 있는 거 서든어택하고 223이 다투고 있는 게 피파 온라인 4예요. 피파 하시는 분들도 피파만 하거든요. 네. 그거를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그걸 만든 회사 EA 그 회사 아니면은 텐센트 홀딩스 두 개밖에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그 회사들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다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만약에 지분 매각 과정이,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넥슨을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그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여기에 엮이게 되겠죠, 또. 네. 그래서 넷게임즈랑 넥슨 GT는 스스로의 합병 모멘텀에다가 지금 넥슨의 그 지배구조 문제에서 지분 매각 시나리오 그 발생 이런 쪽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걸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본분인 게임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넷게임즈랑 넥슨이 합쳐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 본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다. 네, 그러면은 합병과 지분 매각에 대한 이 모멘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 실적과 좀 그래프도 한번 봐볼까요? 네. 뭐 넥슨 직티는 서든 어택으로 그 지금 PC방에서 15년째 그렇죠? 1위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로 바뀌었지만 2, 3위는 계속 저기 FPS 게임이었어요.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서든 어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든 어택에 또 이겼죠. 그래서 그 꾸준한 어떤 스테디셀러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장점이다. 하지만 얘네도 단점이 있는 게 서든 어택 이후에 서든어택만한 게임을 10년째 못 내놓고 있다는 거. 네. 그게 바꿔 말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계속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한 게임을 못 내놨기 때문에 그게 했다. 뭐 이렇게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참 어쨌든 인기가 오래가네요. 엄청나게 오래가고 있죠. 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도 지금 7입니다. 스타크래프트도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2021년도 12월 그 4분기 보면은 202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278억이 2020년인데 21년에 561억 두 배 됐고요. 영업이익이 31억에서 273억.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떤 그 히트라는 IP는 굉장히 좋은데 운영 능력에서 서든어택의 PC 온라인 그 운영 능력을 빌려야겠죠. 왜냐하면 운영 능력이 넥슨이라는 회사가 운영 능력이 좋은 게 피파라는 게임도 물론 개발은 EA에서 했지만 PC방에서 운영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항상 피파도 5위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PC방 점유율이. 운영이 중요한 거죠. 텐센트 홀딩스가 우리가 중국에 게임이 나갔을 때 텐센트 홀딩스가 서비스하고 운영해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중국에서 걔네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2021년에 814억에서 631억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255억이었던 게 40억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넷게임즈는 더더욱이 지금 히트2 나오는 거 이거의 흥행이 중요하고 여기서 히트2를 초반에 흥행을 MMORPG는 항상 그렇잖아요. 초반에 흥행이 팍 터졌다가 하향 평준 안정화가 되는 게 그게 목표인데 그거를 잘 잡아 나가고 중간중간에 프로젝트를 잘 유저한테 맞게 해주는 거 뿌려주는 게 그게 지금 넥슨 GT의 능력을 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겠죠.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섰는데 2021년도 말부터 2017년과 18년에 고점을 돌파하더니 지금 그 상승 N자를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지금 재무제표의 이 스팟 부분을 확인했지만 재무제표가 앞으로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좋아지는 게 더디더라도 지금의 이슈가 워낙 강력해서 더 그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네, 넷게임즈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넥슨 GT는 좀 어땠습니까? 네, 넥슨 GT도 아까 봤는데 실적이 좋아졌고요. 넷게임즈는 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두 개 다 모멘텀이 지금 실적, 그 넥슨 G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졌고 넷게임즈는 실적이 안 좋아서 서로 상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같은 모멘텀으로 어차피 합쳐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넥슨 GT가 넷게임즈의 어떤 운영 능력을 보완해주는 것을 넘어서 재무제표의 적자도 덮어주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회사는 뭐 실적은 좀 다르지만 같은 모멘트로 같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